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타격왕 이정우가 아버지 이종범을 넘어 역대 최소 경기 900 안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정우의 기록 행진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5회 초 무사 3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두산 최승용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개인 통산 900번째 안타를 때려냅니다. 이로써 이정우는 아버지 이종범이 보유했던 역대 최소 경기 900안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또한 국민타자 이승엽이 갖고 있던 최연소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이정우의 활약 속에 키움은 두산을 6대2로 꺾었습니다. 이정우는 900안타는 1000안타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면서 타격감을 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년 전 아버지를 넘는 것이 목표라며 당차게 프로에 입성한 이정우. 지금까지는 이종범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정우의 아버지 이종범을 불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타격왕에 오르며 국내 최고의 교타자로 성장한 이정우가 천안타 때도 아버지를 넘어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역대 최소 경기와 최연소 천안타 기록도 이종범과 이승엽이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